옛날 태국 강가에 타라카라는 부유한 어부가 살았습니다. 그 어부에게는 부인과 딸인 의어이가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래, 의어이야. 어부는 아내와 강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금망두거를 잡았습니다. 아, 여보, 불쌍한 금망두거를 놓아주면 안 되나요? 아유, 어떻게 잡은 물고기를 놓아주려오? 그때 갑자기 커다란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부인을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인이 죽고 아빠는 새로 결혼을 했습니다. 의어이는 계모와 여동생과 같이 살게 됐죠. 계모는 의어이를 싫어해서 매일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오늘은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오너라. 네, 어머니. 의어이는 물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 금망두거를 잡았습니다. 아니, 물고기가 울고 있네? 불쌍한 마음이 든 의어이는 물고기를 놓아줬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낚시만 하면 계속 망두거가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어이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니, 넌 하루 종일 뭘 하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니? 벌로 오늘 저녁은 굶도록 해! 배를 굶은 의어이는 강가에 나가 슬프게 울었습니다. 얘야, 얘야, 슬퍼도 참으려무나.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물고기가 말을 하네? 난 네 엄마란다. 이렇게 물고기를 환생하게 된 거야. 엄마를 만나게 된 의어이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 다음부터 의어이는 시간만 나면 강가에 엄마를 보러 나갔습니다. 아니, 얘가 일은 안 하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 나 물고기 먹고 싶어요. 저걸 잡아먹자꾸나. 의어이가 금망두거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자 계모와 딸은 금망두거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와 비늘을 마당에 버렸습니다. 엄마, 엄마, 금망두거야 어디 간 거예요? 불쌍한 나를 두고 어디 계신 거예요? 의어이야, 의어이야, 네 엄마는 너네 집 마당에 묻혔단다. 거기서 보리수나무가 나오게 될 텐데 그게 너의 엄마이니 잊지 말도록 해라. 거북이의 말처럼 며칠이 지나자 마당엔 금색, 은색 잎을 가진 보리수나무가 자랐습니다. 어느 날 프롬마탓 왕이 숲으로 놀러 왔다가 의어이 집 마당에는 아름다운 보리수나무를 보았습니다. 이 나무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뽑아서 왕궁에 심어놓거라. 하지만 나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허, 어찌하여 나무 한 그루를 뽑지 못하는가? 너무 단단하게 박혀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의어이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엄마를 괴롭히지 마세요. 저 나무가 네 엄마란 말이냐? 의어이는 왕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네 효성이 참 갸륵하구나. 이제 넌 내 왕비가 되도록 하여라. 그리고 보리수나무도 함께 왕궁으로 가서 살자꾸나. 저와 함께 왕궁으로 가요, 네 어머니. 의어이가 간청하자 신기하게도 나무는 땅에서 뽑혔습니다. 왕이시여, 의어이가 떠나기 전에 제 아비를 한번 보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그렇게 하려무나. 의어이는 계모와 동생과 함께 강가로 갔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강 아래를 내려다보렴. 그때 거대한 파도가 밀어닥쳤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너희 덕분에 내가 살았어. 거북이 덕분에 살아 돌아온 의어이는 강가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왕을 만났습니다. 왕과 함께 궁으로 돌아온 의어이는 보리수나무로 환생한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